자, 우리 엄마 마음 쪽으로 걱정이 있다라고 얘기가 들어와. 없어요? 있어요. 뭐 부부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부부가, 근데 언니 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첫 번째 남편인가요? 초혼인가요? 재혼이죠? 근데 이제 성씨가 같을 수도 있지만 자식 있죠? 자, 두 부부가 이 언니가 어쨌든 일부종사를 못하는 발자는 맞죠? 맞고, 가슴이 아프면서 우리 언니도 일은 많이 했지만 돈복이 없어놔서 노력한다고 노력했는데 그냥 맨날 거기서 거기니까 내가 이혼을 하면서 자식을 데리고 나온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데리고 나와서 아이한테 뒷바라지를 못할까 싶어서도, 물론 이 분이 좋아서 결혼한 것도 있지만 자식 때문에도, 우리 언니가 경제적인 부분에 아예 학업 때문에도 결혼을 한것 같아. 응? 그치? 그런데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네요. 내년이면 이제 중학교를 가네. 사춘기 바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 잘 키우셔요. 우울증이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왔어요. 지금 요즘 조금 그래요. 그래서 얘가 중간에 학업을 포기할 수도 있고, 잘 들어요. 엄마가 물신양면을 키웠다 그래도 얘한테 뭔가 바람이 문제가 분명히 들어와요. 그게 첫 아빠에 대한 상처인지. 새 아빠네, 그럼. 지금 새아빠랑 같이 살고 새 아빠에 대한 뭐 눈치를 보느냐고 상처인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학업적인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친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로 학업을 멈추고 자기 스스로가 도태돼서 자기 스스로가 숨어버릴 수 있는 아이예요. 뭐 문제 없어요? 좀 있어요. 누구한테? 아이한테? 아이한테만 있다기보다는 지금 제 남편한테도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이코패스야, 이거? 제 남편이라면 지금 뭐 같이 사는 남편? 남편을 말하는 거죠? 지금 새 재혼한 저희 남편이요. 재혼한 남편? 근데 엄마 재혼은 했다 그래도 호적에는 안 올라가 보이는데 아직 안 올라갔죠? 아직 신혼, 저기 혼인신고까지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뭐 신혼이라 마찬가지야? 근데 두 부부가 엄마는 남편을 상당히 사랑하는 것 같아. 많이 의지해요. 근데 이 남편 쪽에서의, 지금 남편 쪽에서의 폭력, 폭행, 이 뭐라 해야 되지, 드러나지 않는, 뭐라 그래 설명해야 되나, 드러나지 않는 이런 게 되게 많거든? 근데 이 남편 때문에 딸이, 뭐가 문제인 거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아이가 이제 생리를 시작을 했어요. 딸이, 그렇지. 네, 일찍 시작하니까. 이제 생리를 시작을 했는데, 애아빠가 이제 아이를 많이 좋아하고, 많이 이렇게 품어주고 했는데, 그런 이제 뒤처리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이제 손수 이렇게 해주려고 해서. 아, 그게 뭔 소리야? 뒤처리가 뭐야? 생리를 시작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좀 설마. 그래서 얘가 지금 우울증에 사춘기 바람에 학교도 가고 싶지도 않고, 네. 그게 폭행이야? 그게 좀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 지금 생리 얘기까지 하시는 거 보면 뒤처리라 그러면. 그럼 새 아빠가 네. 미친놈이야? 그걸 뭐 뒤처리를 왜 엄마가 해야지, 왜이 사람이에요? 아니, 아이를 되게 많이 예뻐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보다 이제 제가 좀 버벅거리는데. 괜찮아요. 네. 안 버벅거리면 엄마가 아니지. 그래서 제딸은 아빠랑 아이랑 또 친하게도 지냈고 했으니까 아무 생각에 뭐라 의심이나 그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아빠 저보고 아우, 답답해. 성폭행이야? 아니면 성추행이야? 그러니까 아이한테 들을 때는 성추행인 것 같아요. 너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요,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아이 말만 듣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애들 아빠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애 아빠한테도 얘기를 아니라 그러겠지. 했는데 네. 근데 근데 내가 전 볼게. 아이는 네. 아우, 내목 타라. 내가 오늘 목이 많이 쉬어갖고 웬만하면은 엄마야 좋은 소리 해주고 싶고 막 그런데, 아이가 어려서 말을 못 믿겠다는 엄마 말이 난더 화가 난다. 어? 그리고 아이가 이제 성장이 되면서 성인이 돼가는 그 과정 속에 여자의 몸이 바뀌는 이 와중에 새아빠랑 서 아무리 잘해줬다 그래도 뭐 머리 따주고 뭐 이래줄 수는 있는데 뒤처리를 해줬다는 거는 뭐야? 금면 생리대까지 갈아주고 가서 뭐 씻긴다는 뜻이야? 같이 이제 아이 그 약간 이제 생리하고 하면 이렇게 약간 살짝 씻겨주고 하는 것까지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어딜 시켜줘? 몸을 이렇게 좀 근데 엄마 가만히 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봐요. 겨막 미치구나 지금. 근데 얘 상태 멀쩡해? 아니, 요즘 말을 잘안 해요. 엄마 같은 말해요? 참. 엄마한테 어렵사리 자기가 말을 한거 아니야? 네. 근데 내 엄마가 나를 안 믿네? 어? 근데 그걸 새아빠한테 물어보면 얘는 어떡하라는 거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도대체? 어? 아니, 나 하나 물어봅시다. 본인도 그 성장 과정이 있었죠? 근데 친정 아버지 계시죠? 근데 친정 아버지가, 그것도 내 아버지니까 가능하다, 진짜! 본인이 여자가 돼가는 그 과정에, 요즘 예민한 이 와중에, 본인을 씻겨주고 갈아주고 해줬다고 치자. 좋아? 좋냐고? 안 좋으면 당신 딸은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재혼한 것 같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이 남자가 내가 그랬지, 뭐야? 사이코패스 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 다시 재혼하신 이내 남편도 믿고 싶어? 어, 나 답답해 돌아버려, 지금. 솔직히 믿고 싶긴 해요. 제가 지금 능력이 능력이랑, 얼마나 됐어, 재혼한 지? 3년 됐는데. 안 봐도 비디오네. 그러면 당신은 이 남자랑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 딸은 성인이 되고, 중학교 되고, 초등학교, 아니, 고등학교 되면서,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니까. 여자의 몸으로 성장기를 가는데, 가뜩이나 예민한 시기에 당신이 당신 딸을 우울증을 만들 일이 있고 당신이 당신 딸을 학업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어. 믿고 싶은 건 알아.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뭐야? 누구 말이 맞냐고? 그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솔직히 저도 아이도 겁나겠지만 저도 겁나거든요. 저도 두 번째 재혼이라서 정말 잘하고 싶은데 저 혼자서 하기. 한번 달에 한 번씩 마법 걸리지 언니 하지? 어. 당신 재혼한 남편한테 나 마법 걸렸을 때나 옌병 닦여달라 그래. 한 번이라도 닦여준 적 있어? 없지. 근데 내 딸을
근데 그거를 믿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얘 어떻게 그러는 거야? 당신 딸이 잃고 나서도 그 말이 나오는지 보자. 재혼을 했지만 본인은 누구랑 또 재혼 뭐야 두 번 결혼 세 번 결혼 못 한다고. 아이 학업? 누굴 위한 돈이야? 아이를 위해서. 그래도 엄마. 네. 이 남자 사랑해요? 많이 의지하고 사랑했죠. 근데 내 딸이. 네. 이 남자 의지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아니지. 근데 엄마가 의지하고 엄마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돈이라는 것 때문에 내 딸이. 네. 엄마 입은 성추행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성폭행이나 마찬가지야 이거는. 어디 여기 여기 법이 아니잖아. 네. 뭐가 틀린 건데 도대체 어떤 건 폭력이고 어떤 건 추행인데. 근데 내 새 아버지래.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네. 당신 딸이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다. 아. 근데 그걸 못 믿어. 엄마가 돼서 돈 학업 얘가 학업을 갈 수 있을까? 얘가 학원은 갈 수 있을까? 얘가 잘 살 수 있을까? 언니가 진정 엄마가 새 아버지를 얻었어. 네. 근데 재혼을 했어. 근데 능력이 부족해서 언니가 한참 예민할 시기에 사춘기 시절에 몸이 변화가 오는데 그거를 언니를 닦아줬다고 생각을 해봐라. 언니의 성질을 만지면서 닦아줬다 생각을 해보라고요.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어? 막말로 네가 이랬니 저랬니 하고 따져도 현찰을 판국에. 그러면 돈이 뭔데 죽으면 싸들고 갈 거. 당신 딸이 귀해? 딸 소중하죠. 그죠? 네. 딸이랑 더 많이 살았지? 네. 응. 네. 난 헤어졌으면 좋겠다. 미안하지만. 그리고 당신이 안 헤어지면 당신 딸 잡아먹을 거다. 헤어져라 말아 내가 말할 건 아닌데 두 어쨌든 부부가 못 살아. 거기에 언니는 절절맬 거고 평생. 얘가 시집가자 내 팔자 닮아갖고 어느 누구도 못하고 얘 혼자 나중에 요즘 못 봤어?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못 뛰어내리고 그게 누구를 위한 행복이냐고. 점을 보기 전에 당신 딸부터 믿어. 점을 보기 전에 당신 딸한테 위로부터 하라고요. 무슨 위로 해줬는데. 엄마가 무서워서 얘기는 할 수 있을까 싶다. 아직 꽁꽁 숨기고 있어야 되겠네. 근데 아니라 그러겠지. 그러면서 이 사람은 시험이라도 해보지 그랬어. 어? 사랑도 좋습니다. 그러면 엄마 머릿속에 자식을 치워. 안 돼요, 그거는. 근데 내 자식이 내 옆에 사람한테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깨끗한 영혼의 아이들 공부하고 맑아야 될 이 시기에 엄마가 아빠가 지켜주지는 못할 만적 뭐 했냐고 그럼. 당신은 뭐 했어 엄마라며. 내 무슨 점을 볼까요? 누굴 믿어야 되는지 중에 뭔 점을 보려고 들어왔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난 점 봐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선택을 해야죠. 딸이라면서. 네. 그러면 딸이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렇지. 아닌데. 아닌데. 그건 아닌데. 내 딸이 미친놈한테 노란하고 있다고 잘해준 거 하나만으로. 근데 시켜주긴 옛명 어디를 시켜줘? 그거를 들었는데 내 딸을 못 믿는 너는 어떡할 건데?
뭐 때문에? 학업 때문에? 학교 때문에? 뒷바라지 돈 때문에? 투잡돼요. 투잡돼요. 그래서 얘 하나 못 가르칠까? 편히 갈 생각하지만 언니 팔자 편하지 않으니까. 뭔 점을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 딸을 믿으셨으면 좋겠고 당신 딸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 딸 잡아먹는 엄마 되지만 결국엔 이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제정신이 아닌 거야. 어? 그러면 언니도 써먹을 만큼 써먹어지면 혼인신고도 안 했다는 양반이 두 모녀가 버림을 받겠네. 내 말이 틀리면 넌 3, 4년 안쪽으로 분명히 딸은 딸대로 죽어나갈 거고 언니는 언니대로 모녀가 버림을 받을 거다. 그때는 딸도 없어. 어? 내 말이 틀리면 따지러 와. 점이 틀리고 나발이 원해 딸부터 구해. 내 딸 먼저 위로해. 그러다 네가 딸이고 누구랑 얼마나 행복하게 살라고. 위험한 장난 그만하고 네. 믿고 싶은 마음은 안다 그러지만 네. 딸 위로 하나 못 해주는 사람이 어디 가다 딸 하지 마, 얘기도 하지 마라. 그리고요. 네. 소름이 끼쳐야지. 몸으로 올라가. 그럼요. 제가 만약에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다른 날짜 또 그냥 물어보지 말고 또 그냥 물어보지 말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헤어지면 제가 투잡을 하고 그러면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왜 못 키워? 잘 살까요? 지금 못 사는데? 이보다 더 잘 살겠지? 그래서요? 어? 그럼 남자 없어 못 사니? 아닌데.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남자가 안 들어올까? 당장은 아니야. 네. 아이한테 너무 여러 번 상처 주지 마요. 네. 알겠어요? 네. 언니가 결정해서 좋아졌으면 좋겠어. 승질을 낸 건 네. 이 수습을 다 하고 나서 점집에 와야지. 내 딸의 편을 들어줘서 내 딸이 괜찮을까요? 내 딸이 죽지 않겠죠? 내 딸 마음 아프진 않겠죠? 내 딸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슴에 응어리 지진 않겠죠?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살진 않겠죠? 라고 물어봐야지. 그래서 승질이 나는 거야. 맞네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누굴 믿어야 되냐고? 내가 점쟁이가 극한 직업인 건 알지만 네. 해도 너무들 한다. 당신 딸을 믿으세요. 네.